어떻습니까? 이 우리 책에 보시면은 내가 책을 따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책에 보시면 또이 장면 전환 효과에 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장면 전환이란 이렇게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이렇게 겹치게 해서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넣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장면이 변하는 것을 좀 부드럽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는 효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겹치게 해놓고 1초 정도 주로 겹치게 해놓고 이렇게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한 번밖에 못 넣고 만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더라도 그 위에다 또딴 것을 갖다 얹으면은 앞에 것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고 새롭게 들어간 것이 그 효과를 이렇게 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입니다요. 전체인데 그럼 앞뒤에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되면 이렇게 4분의 1 언어가 될때 이렇게 조금 페이드 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요 효과를 이렇게 한번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 보면은 보세요. 스르르 이렇게 이런 효과를 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보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에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 걸 이제 갖다가 적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좀 재밌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 효과 갖다 넣는 것보다는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 자, 다시 사진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앞에다가 페이드 인을 만들겠습니다. 4분의 1 원으로 될때 이만큼 이렇게 해놓고 이건 없애겠습니다. 막 복잡하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트랜지션 중에서 우리가 아이리스가 그때 좋았습니다. 그죠? 아이리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를 여기를 선택해놓고 우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뜨는데 보세요, Insert, Remove, Envelope 하는 게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Envelope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선 요다 대고 우클릭하면 이렇게 뜨는데 건너가서 Transition Progress를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따닥 하면은 여기에 포인트가 생기고 요 따닥을 요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조금 보세요. 이렇게 여기 원이 진행해 가는 과정이니까 원을 요 정도로 좀 적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원이 계속 여기 있습니다. 있도록 하는데 이게 조금 가에 테두리가 너무 굵죠. 그럼 여기다 대고 우클릭을 해서 메뉴가 뜨면 Transition Properties를 눌러서 여기에 가서 여기 보시면 Border라고 있습니다. Border 여기가 0.4로 되어 있죠. 이것을 0.05쯤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적어졌습니다. 그죠? 그이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딴걸 하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를 색깔을 눌러가지고 찍어보세요. 빨간색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그냥 써 있습니다. 그죠? 써 있다가, 다시 이제 커져가는. 요런 것으로 우리가 이 트랜지션을 좀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천천히 진행되고, 또 짧게 하면 빠르게 진행되고,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여기에 나온 모든 트랜지션 효과들을 한 번씩 시간이 계실 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떤 것이 좋은지 내 마음에 어느 게 맞는지 골라놨다가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